라고 아람이가 대답하는데, 강희가 사실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눈치챘었을까요? 이거는 달기배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보면서 그 설정이 아람과 강희가 그라나다라는 이제 바에서 일을 하면서 가출해서 살고 있어서 둘이서 계속 그 바에서 하는 입버릇 그 손님을 상대할 때 영혼 없이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하는 그 입버릇을 아람이가 그냥 내뱉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아람이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시구나라는 그 느낌이 또 다르게 느껴지네요. 정말 그러시구나.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말들 하는데, 근데 그 말이 좀 항상 좀 영혼 없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. 네네네네. 더 다가온 것 같아요. 휘파람 프로도님이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. 세 명의 서로 다른 교복 스타일이 각 캐릭터의 성향을 더잘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. 라고 했는데, 감독님 설정이 맞았나요? 네, 그렇게 다 다르게 입은 건 맞고요. 사실 제가 너무 원했던 정말 교집합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셋이었으면 원했거든요. 그래서 강희, 소영이, 아람이 캐스팅이 끝나고 촬영을 준비할 때 그게 또 갑자기 너무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. 이 셋이 친구로 안 보이면 어떡하지? 너무 달라서 친구로 안 보이면 큰일인데 이래가지고 이미 너무 다른 셋을 캐스팅하고 옷도 다 다르게 세팅을 했는데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배우들한테 계속 이제 우리는 외적인 건다 다르기 때문에 내면이 친해져야 된다라고 계속 부탁을 했었죠. 네, 그러면 배우 세 분이 무엇을 하셨을까도 궁금한데요. 친해지기 위해서 대화를 하셨나요? 아니면 먹으러 갔나요? 어떻게 했을까요? 그 미나 배우가 가장 셋 중에 언니였는데요. 제가 좀 끈질기게 계속 부탁을 많이 해가지고 셋이 친해져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을 그래서 그거를 눈치채고 이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같이 뭐 밥도 먹고 놀았다고 들었어요. 그 자리에 제가 있질 않아서. 다음 질문으로 최선의 삶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. 방에 소용이랑 강이 둘이 누워 있을 때 푸른 색감에 긴장감 넘쳤던 장면은 꿈이나 환상인가요? 실제 둘이 경험한 감정인가요? 실제 감정 같은데 그 당시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두 캐릭터의 감정선이 궁금합니다. 이게 그 푸른 밤 장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. 실제 벌어진 일이고, 근데 꿈결같이 느껴지는 경험이겠죠? 그렇게 생각하고요. 이때 두 인물은 정반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소영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, 그런 구질구질한 환경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거의 마지노선까지 가서 이 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. 강이라는 인물은 친구들과 계속해서 있는 게 그래도 행복했던 순간에, 아주 무더웠던 그 밤에 자기가 동경하고 우정하고 사랑하고 모든 감정이 뒤섞인 소영이라는 존재와 마주했던 그런 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게 이렇게 말로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참 그래요, 제가. 정말 그 장면이 한여름 밤의 꿈 같기도 하고, 정말 진짠데, 진짜가 맞나, 그러면서 뒤에 그 둘의 감정이 정말 더 격돌한다 그럴까요? 예, 둘다 그렇게, 극단으로 바뀌죠. 네, 그렇게 되는 장면으로 저도 이제 잘 느끼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눈물 흘리는 제이지 님이 또 질문을 하셨어요. 아까 감독님께서
이제 아마 그 감정에 집중하는 영화로 하셔야겠다. 그거에 대한 답이신가 봐요. 이 영화를 하나의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감정을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어려운 정말 질문인데요. 어렵네요. 네. 어떤 감정이요? 패스해도 되나요? 너무 1번. 어려워요. 좀만 생각해보고 생각이 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그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. SSQ표님이 중고교 시절 대전의 읍내동 인근 법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서 낯익은 배경이었어요. 로케이션에 대한 질문인가? 그 어마어마한 계단을 비롯해 그 동네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지, 그리고 엔딩 크레딧을 보니 그 근처가 아닌 서울의 학교에서 촬영한 듯한데 따로 사연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사연은 다 제작비입니다. 저희가 26회차 정도의 촬영을 했고요. 일단 뭐 저를 비롯한 배우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이 다 서울에 살고 있어가지고 최대 지방 촬영은 거기까지 가는 비용도 있지만 거기서 머물면서 촬영을 할때 숙박비부터 해서 훨씬 부담이 커요. 그래서 정말 필요한 장면만 이제 그곳에 가서 찍어야 해서 강의 집 주변인 여기 읍내동 촬영은 실제 대전에 가서 했고요. 대전 촬영이 제 기억에 2회차였는데요. 에피소드는 대전 촬영은 찍을 게좀 많았어요. 그 계단도 다 찍어야 됐고. 이렇게 엄청 기계적으로 계속 찍을 수밖에 없었거든요. 강의는 옷을 계속 바꿔 입으면서 그 똑같은 골목을 계속 걷는 거를 찍는 거죠. 그다 다른 날들로 세팅을 해서. 그래서 저와 스태프들은 촬영이 끝나고 다 정말 골아 떨어졌는데, 다음날 들어보니까 저희가 읍내동에 모텔이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되게 허름한 모텔인데, 배우들한테 좀 다른 데로 가서 좀더 깨끗한 곳에서 잘래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다 자겠다고 한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자는 게 되게 수학여행 같이 신이 났나 봐요. 그래서 밤에 자기들끼리 몰래 나가서 막 편의점에 가고 그랬다는데 뭐 저희가 못 나가게 한게 아니거든요. 아무도 지키지 않는데 막 밤에 읍내동을 쏘다니면서 놀았다 그러더라고요. 네, 이것도 제가 거기 있지 않아서. 네, 그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이 영화 속에 어떻게 보면 소녀들로 어떻게 보면 감정이 변신해서 그 밤을 그렇게 다니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들고요. 그 읍내동 정연을 로케이션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? 그게 원작에서도 정확하게 읍내동에 무슨 무슨 빌라라고 명시되어 있어요. 그리고 그 공간을 이제 헌팅 때문에 가봤는데, 아주 과장되게 허름하지도 않은데, 또 그렇다고 이제 새롭게 막 덮여진 것은 없어서 그 시절의 분위기를 내기 딱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했습니다. 네, 촬영.